네, 저는 마포구의 손혜원입니다. 이 거짓말을 하려면 애써서 외우거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. 진실은 그냥 말하면 됩니다. 말이 자꾸 틀리거나 둘러대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. 오늘 우리 앞에는 세 사람, 우병우, 조여옥, 노승일 세 사람의 증인을 보면서 앞뒤가 잘안 맞고 틀리는 조여옥 증인과 하나로 애초부터 처음부터 최순실을 부정하면서 모른다고 하면 뒤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단호한 태도로 있는 우병우 증인과 그리고 무슨 질문을 해도 바로바로 진실을 얘기하는 노승일 증인 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오전에 첫 질의를 하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.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데 그 정도 답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점심도 굶고 가서 이 도표를 준비한 겁니다. 왜냐하면 일부러 아홉 칸을 만들었습니다. 제가 이것을 우병우 증인한테 내놨을 때 어느 부분에서 최순실을 알았습니까? 라고 물었죠. 그 이유는 여기서 본인이 고민하면서 어디를 찍을까 하는 시간을 찾는 그 장면을 제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. 거짓말은 이렇게 디테일한 것은 다 외우기가 어렵거든요. 저는 우병우 증인한테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습니다. 계속. 너무 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 데서 더 이상 우리는 들을 말이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겠습니까? 이 그리스 속담에 10번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속고 100번 거짓말을 하면 자기 스스로가 속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에 오늘 우증이는 무능함과 직무유기를 인정하면서 전 국민의 비판을 감수하는 대신에 사실 은폐,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김기춘 증인과 똑같은 패턴입니다. 자존심 강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일단은 처벌이 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. 이는 자신이 염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전 국민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. 최순실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. 아까 우리 지금 장제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차은택을 모른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. 그런데 일단 모른다고 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이 자리에서는. 그런데 저는 국민을 우습게 알고 이 모든 시청하고 있는 1,000만 명이 넘는 이 국민을 비웃고 있는 이 우병우 증인에 대해서 참 질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가 주장하던 그 정의로운 사회가 부정부패가 없는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의 패기는 어디로 갔습니까? 마무리로 그리스 속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. 너의 죄를 내가 벌받지 않고 피해가면 언젠가 너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. 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 속담입니다. 이상입니다. 예, 손혜원 님, 수고하셨습니다.